내가 너한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다. 네, 말씀하세요. 너희 아버지가 예전 금융감독원 강경익 국장이라는 게 사실이냐? 네, 회장님. 아니길 바랬는데.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. 그런데 그건 왜... 내 집에 들을 사람인데 잘 알아둬야지. 내 오래전에 강 국장하고 또 안면도 있었고.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? 아니, 그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다. 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셨다는 내 소식도 들은 것 같고. 아, 네. 근데 그때 그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줄 수 없니? 네? 그냥 안면이 있었던 사람 일이니 알고 싶어서 그래. 유맘, 너 아빠랑 지유 아줌마랑 누가 더 좋아? 아빠는요? 응? 나야, 아빠가 먼저 물어봤는데, 응? 얘기 안 해줄 거야? 얘기 안 해줄 거야? 응? 어? 어? 그럼 넌 네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온 거구나? 최 실장 운전기사를 따라서. 네, 회장님.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? 마음이도 찾았고 가훈 녀석도 다시 만났는데.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최 실장과 저희 아버지 사고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끝까지 알아볼 생각입니다. 끝까지 알아보겠다. 잘못이 있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게 해야 하니까요. 벌을 받게 하겠다. 네.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. 그게 아버지 대신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.